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법률방송 로투데이 금요일 진행을 맡게 된 전혜원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을 넘어 군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오늘 검찰에 소환된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장은 여론조작 혐의로 지난 2013년 이미 기소된 바 있습니다. 18대 대선을 전후해 사이버사령부 소속 120여 명의 직원들을 동원해 12,0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댓글을 다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입니다. 이 전 단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1,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전 단장을 검찰이 다시 부른 건이전 단장의 혐의보다는 국정원과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국정원의 지시 등 관여가 있었는지, 국정원이 군 댓글 공작에 예산을 불법 집행했는지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민간인 외곽팀에 수십억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 등을 적용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 전 단장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열립니다. 댓글 여론조작 검찰 수사가 군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양지회 전 현직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민 전 단장에 대한 영장은 발부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영화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가짜 합성 포르노 사진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국정원이 정권 비판적인 두 배우를 싸잡아 모욕하고 폄하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만들어 올린 지 몇 년 지난 사진이 왜 느닷없이 지금 이 시기에 다시 인구에 회자되고 있을까요? 앵커 리포트 유재광 기자가 그 배경과 맥락을 들여다봤습니다. 영화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가짜 누드를 합성한 사진입니다.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 육체관계. 문성근 씨의 어깨엔 하트 문양의 여진이라고 문신까지 돼 있습니다. 이 가짜 포르노 합성 사진 제작자는 다름 아닌 국정원입니다. 지난 2011년 언필칭 보수 성향 인터넷 카페에 올린 사진입니다. 일국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국가정보기관이 가짜 포르노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황당하다 못해 기막힌 현실. 문성근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아, 이 미친 것들이라며 18일 검찰에 나가 피해자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정권 비판 발언으로 유무용의 피해를 받던 김여진 씨는 자신의 SNS에 많은 각오를 했었고 실제로 괜찮게 지냈습니다. 그래도 이건 예상도 각오도 못한 일입니다. 그 추함의 끝이 어딘지 똑바로 눈뜨고 보고 있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되뇌어도 지금의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문성근 씨도 김여진 씨도 사진의 존재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홍어들의 발광으로 비화하고 있는 또 다른 인터넷 게시글입니다. 역시 지난 2011년 인터넷에 올라온 이 글은 5.18 민주화운동은 오 시읏 피읍절, 김대중 전 대통령은 순상, 호남 사람은 홍어로 싸잡아 비하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번지 점프를 한 뇌물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경악스럽게도 이 게시글도 국정원 심리전단이 만들어 올린 글입니다. 문성근, 김여진 씨 합성사진과 이 글의 언론 보도 출처는 모두 국정원 적폐청산 TF와 사정당국에 따르면입니다. 사정당국은 대개 검찰을 지칭합니다. 이런 식의 출처 아닌 출처로 MB정권 국정원의 파렴치한 행위들이 이런저런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지만 수사 과정에 이런 수사 대상의 파렴치한 행각들이 사정당국이라는 출처 아닌 출처를 통해 조금씩 흘러나오는 낯설지 않은 익숙한 풍경.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뇌물시계 보도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 공개적으로 나오는 진술이나 증거도 아닌 수사기관을 통해 음성적으로 흘러나오는 보도. 수사하려면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면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적폐를 되풀이하는 건 아닌지 이래저래 씁쓸할 뿐입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어린아이만 내리고 엄마는 내리지 못했는데 버스를 출발시켰다는 이른바 240번 버스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 로우인사이드 유정훈 변호사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지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제 어린아이가 버스를 내릴 때 엄마와 헤어지게 되면서 이제 미아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엄마가 울부짖으면서 아이를 찾기 위해 하차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기사가 이를 묵살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예. 다음 정류장까지 버스를 운행했다는 것이 이 비난 댓글의 취지입니다. 예, 서울시에서는 논란이 일자 버스 안에 CCTV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기사 자체로는 이제 뭐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최초 제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냐 또는 처벌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상황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기사를 일종의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 여부와 또 별도로 이런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뭐 최초 제보자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 있고 또 다소 과장됐으며 일부는 또 격앙된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서비스 향상 또는 이제 아이 승객의 보호 이런 부분들의 경종을 올리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공익적 측면에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몇 가지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 적시, 인격 가치의 침해가 인정돼야 합니다. 예. 즉 그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증명 가능한 과거, 현재의 사실에 관한 얘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를 침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뭐 쉽게 말하면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뭐 사실을 적시해서 망신을 주는 것을 처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관련 판례가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떨까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가 불편사항 등을 이제 후기 형태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 네. 이제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뭐 객관적으로 사실과 부합하고 또 임산부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법성이 없다 하여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명예훼손을 결정적으로 가르는 건 이제 사실의 적시가 있었느냐 아니냐 이 네.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 뭐 경멸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건전한 비판, 건전한 의견 제시 이런 부분들은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는 결정이 나게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 수위일까요? 예, 정보통신망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SNS 등을 통해 알려서 개선해 나가는 것, 그리고 무분별한 비방이나 폭로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관련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식 확인 사망자만 260명에 이르고 신고된 피해자만 수천 명에 이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도대체 당시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시간이 지나도 지나도 계속 이해하기 힘든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오늘 공개한 지난해 7월 작성된 가습기 살균제 부당표시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은 주요 성분이 독성 물질이란 점을 은폐 누락했고 더 나아가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광고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제품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모른 척 기만 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심사 보고서는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고 회사 책임자들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애경산업에 대해선 81억 원, SK케미칼은 250억 원 한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간지에 공표해야 한다고 아울러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정위는 업체들의 기망표시 광고제 공소시현 5년 만료를 일주일 앞둔 지난해 8월 24일 제품 인체 위해성이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며 심의 절차를 그냥 종료해버립니다. 형사고발은커녕 공소시효를 넘기게 둬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겁니다. 심각한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그중에서 또 상당 숫자는 정부가 인정하는 1, 2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예, 검찰 수사도 하지 않았고요. 공정위는 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위는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2011년이 아닌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2016년을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미 실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피해자 쪽에서부터 먼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2016년에 조사를 이 진행한 것을 가지고 이 문제의 조사를 개시한 때로 볼 수 있냐라는 그러한 법적 큰 법적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애경과 SK의 로펌들이 저는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며 공정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목줄 풀린 개에게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석대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석 기자, 개한테 물리는 사고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나요? 예, 올해만 벌써 3명이나 이제 개한테 물려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제 반려견 물림 사고는 네. 2011년 245건이 있었는데 2012년엔 560건, 2013년 616건, 2015년엔 1488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1019건으로 네. 4, 5년 만에 지금 4배나 급증했습니다. 말씀하신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한 3명 정도는 물린다는 뜻인데요. 네. 그렇다면 뭐 개 주인이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예, 처벌 조항이 있기는 있는데 있으나 마나 뭐 미약한 수준입니다. 네. 일단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엔 개 주인에게 이제 형법 266조 과실치상죄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실치상죄는 처벌 수위가 징역형은 없고요. 벌금 500만 원 이하가 전부입니다. 그렇군요. 거기다 이제 개 주인의 과실, 그러니까 개 주인의 잘못으로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입증을 해야지만 그나마 또 이제 처벌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네. 그나마도 이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단순히 뭐 조금 물리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럴 때도 뭐 벌금 조금이면 끝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형법 제268조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중과실치상죄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중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해서 중과실치상죄가 적용이 되는 건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이 이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네. 피해자와 뭐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줄 경우에는 그나마 벌금 같은 미약한 처벌도 받지 않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렇군요. 뭐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뭔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예. 개가 사람을 물 때보다 사람이 개를 물면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약간 농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개가 사람이 이제 개를 물리는 없겠지만, 없죠. 예, 사람이 개를 때리거나 뭐 학대를 하는 경우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말을 하는 건데요. 네. 사람이 이제 개를 때려서 다치게 할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와 동물학대죄가 적용이 됩니다. 재물손괴죄의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네. 동물학대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일 경우에는 네. 개 주인이 뭐 징역을 갈 일은 없지만 사람이 개를 물었을 경우에는 여차하면 이제 뭐 징역을 가게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뭐 나한테는 소중한 반려견일 수도 있겠지만 뭐 남한테는 그저 무섭거나 뭐 불편한 맹견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최소한 목줄이라도 하고 다닌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24일 전까지 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국회의 동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24일 이전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길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19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에는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위촉됐습니다. 검찰개혁위는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외부위원 16명과 대검 차장검사와 기획조정부장 2명의 내부위원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한변협은 대한법무사협회 등과 함께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국선대리인 도입 토론회를 18일 개최합니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민사사건에서도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민변은 19일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 변호 노트 토론회를 엽니다. 자기 변호 노트는 민변 공익인권센터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 이번 토론회에서 처음 공개하는 것으로 민변은 수사 절차의 인권 친화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9월 15일 로투데이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